안녕하세요. 배우 박원상입니다.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전시로 만날 수 있는 신인 작가의 웹툰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 합니다. 군대에 입대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 건강히 무사히 제대한 하성민.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 알리고 싶은, 아니 미치도록 괴롭지만 꼭 알려야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알리고자 하는 진실, 그 진실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민간인 통제구역.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 그곳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단 한 번의 총성.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며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아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가족이라고 강요하고, 모두가 같은 곳을 보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서 결국 모두가 진실에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하지만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군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모두의 현실을 궁지로 몰아가게 됩니다. 진실은 망령이 되어서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은 진실은 현실의 비루함을 비집고 삐져나옵니다. 아무리 진실은 감출수록 좋을 때가 있다고 강요해도 결국 진실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실이란 비록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똑바로 마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군대라는 닫힌 사회의 부조리함을 정면에서 다룬 작품, 오식 작가의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